1720년 하수농주는 영조와 정빈이씨의 일남이녀 가운데 차녀로 태어납니다. 정빈이씨는 동궁전 라인으로 있다가 영조가 연인군이었을 때 영조의 후궁이 되었으나 하수농주가 태어난 이듬해 27세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하수농주는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의 보호 없이 궁궐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언니인 화화공주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첫돌도 안 되어 죽었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고 한 살 터울인 친오빠 효장세자는 9살에 요절했으니 화수농주와 온누이의 정을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화수농주는 실질적인 장녀로서 영조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긴 하지만 가족 간의 정을 느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6세가 된 1725년 화수농주로 봉해졌는데 가뜩이나 외로웠던 왕궁에서 화수농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번 화수농주가 홍진을 겪은 뒤에 하혈하는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괴괴하게 여기며 의아해하다가 이제 와서야 비로소 독약을 넣어 그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순정이라는 궁인이 동군 라인으로 뽑히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정빈이 씨와 효장세자를 저주하며 이들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음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또 화수농주가 홍역에 걸렸을 때 순정이 몰래 독약을 먹여 죽이려 했음이 밝혀졌으니 가뜩이나 외로웠던 왕궁 생활에 불안감마저 더해졌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화수농주는 1732년 영의정을 지낸 김은경의 아들인 월성이 김한신과 결혼을 합니다. 영조가 이르길 인물도 헌칠하고 머리도 영민하며 몸가짐이 항상 겸손하니 옹추의 짝으로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라며 혼인을 추진하였는데 김한신은 왕의 사이가 돼서도 비단 옷을 걸치지 않았고 그가 왕의 사이인지 주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남달리 좋아 당시 사람들은 이 부부를 어진 부마와 착한 옹주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에는 작은 문제가 있었으니 화수농주의 불임으로 둘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불임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뿐 아니라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정체성마저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비극이 찾아왔으니 김한신이 39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김한신의 죽음에 대해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전하고 있지만 충남 예산의 용궁리에서 사도세자에 얽힌 설화가 전해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김한신이 화수농주와 혼인하여 월성위에 보내졌다. 화수농주는 원래 꼽추였다고 한다. 영조는 장애를 가진 옹주를 더욱 사랑하고 특별히 정성을 쏟았으며 옹주에게 누구보다도 잘난 사내를 짝지어 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김한신이었다. 김한신은 영의정의 아들이자 총명하고 헌칠한 인물이었다. 화수농주는 수에 능하여 아버지 영조의 곤룡포를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화수농주가 곤룡포를 만들고 나서 품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인 월성이로 하여금 입어보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처남인 사도세자가 지나다 곤룡포를 입은 월성이를 보고는 대노하였다. 임금만이 입는 곤룡포를 월성이가 입었으니 대형무도한 죄인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화가 난 사도세자는 옆에 있던 벼루를 들어 꿇어앉은 월성이를 그대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월성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김한신이 사망하게 되자 영조를 제외한 가족들을 모두 잃은 화수농주는 따라 죽기를 결심하며 단식을 하게 됩니다. 도위가 졸아자 옹주가 따라서 죽기를 결심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당시 조선시대의 여인들에게 삼종지도는 숙명과 같았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는 아들을 따라야 하는 조선시대 여인의 일생은 뒤따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 남편, 자식을 따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을 뒤따르는 여인은 국가적으로 존숭되었는데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죽은 남편을 뒤따라가면 열녀로 추앙되었고 열녀를 배출한 가문은 훌륭한 가문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았으며 국가로부터 우대를 받았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행위도 칭송의 대상이었는데 예컨대 호랑이가 남편을 물어가려 할 때 호랑이한테 덤벼들다가 남편 대신 물려가면
망고의 연료로 추앙된다던가, 강도가 집에 침입하여 남편을 해치려 할 때 강도에게 대들다가 남편 대신 죽어도 연료로 칭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옛날에 보통 여성들이 곡기를 끊고 아흘에쯤 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수농주가 곡기를 끊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밥을 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 점차 초조해지는데, 사위인 월성이가 죽을 당시에 영조는 이미 70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말년에 사위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딸까지 곡기를 끊고 죽기를 작정한다는 소식은 늙은 영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영조는 화수농주에게 여러 차례 소식을 보내 얼른 식사를 하도록 권고했지만 옹주는 아버지 영조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수농주는 부마 김한신이 세상을 떠난 후 7일 동안 곡기를 끊으며 부마를 따라가려 하였고, 걱정이 된 영조는 직접 화수농주 집에 거둥하여 화수농주를 달랬습니다. 이에 화수농주는 약을 먹어보려 하였으나 곧 토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화수농주는 계속해서 곡기를 끊었으며, 그렇게 10일째 되던 날 영조는 결국 병이 나서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후 부마 김한신이 세상을 떠난 지 13일 만에 화수농주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금이 이를 듣고 그 집에 친히 거둥하여 미음을 들라고 권하자 옹주가 명령을 받들어 한번 마셨다가 곧 토하니 임금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는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돌아왔는데, 이에 이르러 음식을 끊은 지 14일이 되어 마침내 자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연려가 나면 예조에서 왕에게 연려문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눈치 없는 예조의 관리들은 이번에도 영조에게 화수농주의 연려문을 세워주자고 건의합니다. 당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효와 정절을 중시 여겼고, 죽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여인을 연료로 칭하였습니다. 집이나 마을 앞에 붉은 문을 세우고 노역을 면하는 혜택을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연려문입니다. 옹주 중에서 연려가 나왔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느냐, 길이길이 기리자는 얘기였습니다. 예조의 요청을 받은 영조는 노발대발하였습니다. 딸이 굶어 죽어 심사가 꼬여있는 판에 연려문을 세우자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조는 늙은 아비를 두고 자식이 먼저 죽은 것은 천하의 불효라 하여 끝내 연려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화수농주의 상에 다녀간 후 예조판서 이익정이 화수농주를 정리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조는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마침내 굶어 죽었으니 효의 모자람이 있고, 아비가 되어 자식을 정리하는 것은 자손에게 법을 주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뒤에 폐단이 될 수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어느 시골의 순진한 부인네가 남편을 뒤따라 순절했다면 영조는 망설임 없이 연려문을 내렸을 것입니다. 나아가 조선팔도에 여인의 갈 길을 몸소 보여준 망고의 연려라고 칭송해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 순절한 그 여인은 유교사회 조선을 굳건히 받쳐주는 순교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딸이 연려가 되자 영조도 한 명의 아버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조선시대라 해도 제 딸이 연려라는 미명하에 비명행사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할 아버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연려를 배출한 수많은 친정아버지들이 조선의 관행 속에서 인간적인 아픔을 사귀고 또 사귀었을 것입니다. 충남 예산의 용북리 지역에서 화수농주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화수농주는 남편의 억울함과 세자에 대한 원망으로 14일을 굶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조는 사랑하는 옹주와 부마를 함께 잃은 슬픔에 정성을 다해 장사 지내도록 명령하였다. 삼정승으로 하여금 장례를 책임지고 치르게 하였고, 자리는 월성이가 애정을 쏟아부었던 용산 앵부봉 아래로 정하였다. 이른바 3대 판서가 난다는 자리였다. 하지만 땅을 파고 보니 물이 콸콸 솟아올라 묘지로 마땅치 않았다. 화수농주의 묘가 들어갈 자리를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잡은 것을 알고 영조는 대노하였다. 반면 집안 사람들은 3대 판서의 자리이니 꼭 그 자리에 묘를 써야 한다며 고집하였다.
당황한 삼정승은 고심한 끝에 사람들에게 묘지 정면으로 약 200자 떨어진 아래쪽을 파라고 지시하였다. 묘지 아래쪽을 파니 묘지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물이 모인 쪽에는 연못을 조성하였다. 그렇게 해서 영조의 화는 가라앉았고 월성유와 화수농주의 묘는 무사히 조성될 수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연못은 왕자지라 하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생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화수농주의 조카인 정조는 고모의 사후 25년인 1783년 고모의 정절을 기리며 월성이 부부의 무덤이 있는 충남 예산에 연려문을 세웁니다. 정조는 당시 부부의 의리를 중히 여겨 같은 무덤에 묻히려고 결연히 뜻을 따라 죽기란 어렵지 않은가. 어찌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법도에 빛이 나지 않겠는가. 아, 참으로 어질도다 라고 칭송하였습니다.